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오늘 뭐 이재명은 뭐 국정조사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팩트하고 싸우니까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안 뜨잖아요. 이게. 안 떠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데, 지금 시민단체는 어제 그저께인가요? 김두관이 이제 해서 기자회견 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이 문제를 또 보니까 후쿠시마도 이제 거의 끝나버렸고 이 문제밖에 없는데 네. 어쨌건 국정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키워보겠다. 네. 뭐 이런 심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루 이틀은 좀 반짝반짝 뭐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또 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뭐 그 땅이 뭐 축구장 다섯 개 정도 네. 크기에 뭐가 있다는 등 이게 좀 맥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제 지난주 중후반에 그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네. 이제 좀 몇 퍼센트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효능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이틀 정도 뭐 하다가 바로 반격이 들어갔고 오히려 자기들 구린 것들 훨씬 더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그 여론조사 오늘 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요. 네, 오늘 한번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론조사 오늘 뉴시스가 저게 했죠. 네, 뉴시스가 네. 국민 리서치 매주 조사하는 거예요. 매주 조사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힘은요, 지난주가 38.8인데 0.1%, 그러니까 그 똑같은데, 그렇죠. 민주당은 39.6% 였는데, 34.8%로 4.8%.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네, 저게. 그게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한 주 사이에 4% 이상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폭등, 폭락, 이런 표현을 맞아요. 쓰잖아요. 네. 그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히려 국힘 또 윤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들이 자기 발등 찍은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루 이틀은 반짝했는데 이제 원희룡 장관 백지하 선언 이게 줄줄줄줄 나오는 게 이쪽이 구린 게 더 많잖아요. 뭐 네네. 김부겸 집부터 시작했고 유영민. 정동준 땅부터 뭐 그 누구죠? 유영민. 유영민이 또 그 와이프 땅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때 이미 다 이런 거를 용역회사에 맡겨갖고 그 대안 노선을 찾았고 문재인 때도 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고 뭐 했는 거 이게 줄줄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최재관인가요? 그 네. 양평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명언 남겼어요. 아 명언이요. 2020년 4월 총선 나갔다가 한번 떨어지고 내년에도 또 나오려고 펄쩍펄쩍 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촛불 그 난동 부리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거기서 마이크 잡고 양평 이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한 거였다. 동물머리 오시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내드리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간 게 맞다. 아 이게 뭐 어느 나라 아니십니까? 어느 지역 정치인이에요? 이 좋은 거 아니에요? 서울 출마하려고 네? 그러는 거죠. 네. 양평 버리고. 네. 야 최재관이라는 이 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완전 양평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딱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속도로는요. 만약 이 개인이 진다 그러면요. 민간이 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료 많은 데를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수요가 편리한 데를 정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노선을 보면요. 누가 봐도 지금 조사나 등등을 보면 실제로 지금 대한 노선 이쪽 강상면으로 가는 게 굉장히 교통 흡수력도 높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양평 군민한테도 좋다. 왜냐하면 강화의 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평 군민도 좋고 매우 좋고 누이 좋고 네. 그런 아니다라는 게 지금 뭐 거의 증명이 돼버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다. 네. 밝혀지고 오히려 되래. 지금 양서면으로 했던 거기에 종점에는 지금 뭐 군 저 아까 얘기한 정동균 3천평의 땅이 있죠. 유영민 땅이 있죠.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특혜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여론전에서 상실이 이제 무너지고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봤습니다만은 네.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냥 훅 떨어져 버렸어요. 훅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급기야는 이재명이 이게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거예요. 네, 탈출구가. 자 필요한데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는데 그럼 국정조사하면 저 이 김부겸도 나오고 이영민도 나올 건가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요. 지금 이 저 이철규 사무총장이 네. 이분이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정보 출신인데 양평 경찰서장을 맡은 바가 있대요. 그렇죠. 근데 양평 경찰서가 맡으면서 이런 얘기 했답니다. 처음에 양수리로 가는 것 양서면 가는 것이 양평 군민이 원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놀러 왔다 가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다. 양평 사람들은 종점을 강상으로 해서 원주에 갈 수 있도록 그 당시 군수 정동균가 주민들 지역별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군수는 자기 부인이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면서 변경안 반영이 가능하다는 생색을 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 다음 변경안이 올라갔다. 이것을 검토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뒤집어 씌우려 버린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동균 전 군수가 자기 부인이 김정숙 여사하고 어디 동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선후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후배이기 때문에 요거 가능하다. 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동균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자기가 강화 IC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종점 최종 목적지를 변경하자고 한 적은 없다. 네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저 지도로도 다 봤지만 L자형은 그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었고 본인들도 그때 지금 그 강상면 그러니까 네. 그 밑부분으로 지나가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어디로 가요? 원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원주로 이어지는 직선 거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정병국 전 의원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오선하잖아요. 오선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이게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쉽게 이게 고속도로 신설이 잘 안 되니까 민자 고속도로를 신설하려고 네네. 했어요. 근데 그때 민자 고속도로 결국 성사는 안 됐지만 그때도 어떤 노선이었느냐? 이 노선이었다니까 아래쪽 아래쪽 노선.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민자 고속도로라는 건 뭐냐면 민간 기업이 자기 기업 돈으로 고속도로를 한 다음에 통행세를 받아가고 그걸 그렇죠.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이제 투자금 다 챙기고 회수하고 뭐 네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식당을 딱 열었으면 밥 먹으러 오는 손님이 많아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장사. 아, 그럼 민자 고속도로를 신설했으면 거기 들어오는 차가 많아야지 이 돈을 빨리 회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자 고속도로 한쪽에서는 어느 쪽이 교통 그 이 수요가 더 많은지 네. 위쪽 노선하고 아래쪽 노선 우리가 원안 대안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아래쪽 노선이 하루 평균 6천 대가 더 들어온다 이거예요. 아. 당연히 아래쪽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양평 군민들이요. 이 종점이 어디로 되는가에 따라서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있는 그 곳이 오히려 양평군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거기에 있고 한 6만 명 사는 네, 그러니까 거기 거주 인구 자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많은 쪽으로 도로를 내주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 또 뭐 예타가 이미 결정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예타가 결정된 게 바뀐 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돼요. 예타라는 24번 중에 네. 14번. 그러니까 예산을 네.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노선이나 등등을 하다 보면 많이 바뀝니다. 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결정된 게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한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양평 군민들이 지금 원하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 자신들이 지역에 진짜 마을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가에 이제 그 도로가 생기면 그렇죠. 기둥을 40m를 세워야 된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마을 하나가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마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보이는 게 그 40m 기둥 보이면 그 살고 싶겠습니까? 그 위에 도로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가 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쳐다만 봐. 그럼 그걸 양평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렇죠. 내가 사는 동네에 그냥 그 양평이라는 동네가 또 산수세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려고 거기 사는데. 아, 푸른 하늘 보고 네. 그 저 아름다운 뭉게구름 좀 구경 좀 하고 눈요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그 시커먼 콘크리트 그 고속도로에 그냥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뭐. 아,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주는데 나는 저 위에 올라갈 방법이 없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리도 하나밖에 설치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게 줄 수 있는 그 노선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지금 변경안의 지금 핵심적 내용이잖아요. 아, 그리고요. 만약에 저 이거 하면 김정숙 여사도 이제 그럼 거기 나오나? 나와야 되네. 그렇죠. 예? 예? 이거 막 역시 하면 그 문정권의 실력자는 맞아요. 네. 그 양평 군수라는 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김정숙하고 선후배 관계니까 아, 이거 다 그렇게 될 거야.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오늘 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서 뭐 누굽니까 김의겸은 또 나와서 뭐 당군일의 최대 스캔들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 싸움도 이게 지금 후쿠시마는 승산이 없고
그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지금 버텨볼까 하는데 그렇죠. 국정선 하게 되면 한 몇 달은 버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국회 넘어서까지 왜냐하면 이거 국정선 하려고 그러면 여야가 기간도 합의해야 되죠. 대상도 합의해야 되죠. 증인도 합의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국정조사해서 뭐 밝혀낸 게 있습니까? 그냥 공방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흐지부지 하자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냥 서로 씹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테러 전술이거든요. 아니 확실한 게 있으면 뭐하러 국정조사합니까? 까면 되지. 그렇죠. 아니 확실한 저 증거가 있으면 지금도라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거는요. 어느 노선을 할지는요. 12만 5천 명 양평 군민이 예?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제일 그 합리적이지 네.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약간 그 구린대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뭐 수사 의뢰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거죠. 뭐 네. 국정조사 해봤자 맨 정치 공방만 하다가 아까운 국회 예산만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의 요즘 또 인기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 지금 뭐 세종시 사무실 있는데 지금 화환이 아주 그냥 쇄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기 보시면 뭐 원희룡 장관 힘내세요. 근데요, 대선 후보 되려면 저 정도 화환은 좀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도 저렇게 받고 하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좀 무리하다 이렇게 좀 봤는데 지금 되어가는 형국을 보니까 이게 아 야당이 처음부터 이걸 무슨 의혹을 증명하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려고 어제 뽀로나 저 뭐 그런 공개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진거리하고 네. 예전 저 뭡니까 광우병 사드 네. 했던 단체들이 다시 나와서 완전 대통령 탄핵이 된다고 김두관이가 판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네? 네. 드러나 버렸어요. 아 그리고요 이거는 민주당 본인들도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그거는 진짜 두물머리 쪽으로 했지만 자기들도 그때 민주당 군수였지만. 그거 해놓은 직후부터 자기들 당정 협의할 때 최재관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강화 IC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변경을 적극 검토한 것도 이거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토위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금 저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네. 아닙니까? 그쵸. 거기서 이거 변경안이 뭐 논의될 때 민주당 쪽에서 이의제기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6월 초에 더 탐사 인마들이 보도를 하고 네. 더 탐사 인마들이 보도를 하니까 또 이 해찬 해찬 그 해골바가지가 그 전주 당원 교육하는데 거기 갖고 이걸 또 그냥 저 떠벌리고 그걸 또 받아갖고 뭐 김의겸 같은 놈들이 뻔뿌질을 해야 되고 이러다가 이게 쫄망하는 거죠 지금. 아니 뭐 더 탐사가 무슨 뭐 민주당 헤드쿼터입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주장하면 그냥 다 따라해요? 글쎄. 진짜 제가 볼 때는 이게 폭망의 길인데 왜냐하면 더 탐사란 애들이 저 잘합니다만은 그 강진구하고 얘들이 말이죠 이게 옛날부터 이게 좀 헷가닥 해갖고 지금 아시겠지만 줄리 문제. 그 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그렇죠. 문제. 하는 것 족족 네. 전부 다 올보로 타들났어요. 그 뻔히 알면서 지금 이제 그 김의겸하고 협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번에도 또 이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지금도요. 그 이미키 씨라고요. 그 노현동에서 이제 그 라이브 카페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번 청담동 카페 갔는데 청담동에 그런 카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노현동까지 확대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노현동 가보니까 이미키 씨가 운영하는 그 카페가 그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더니 이미키 씨가 완전 열받아갖고 지금 소송을 내서. 그래요. 맞아요. 그 영상을 안 내리면 하루 500만 원? 5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네. 그런 지금 매체한테 또 이게 지금 이 김정수 여, 아, 저, 저, 이, 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 이렇게 또 거짓 뉴스를 하는 거를 민주당이 그대로 복창하다가 또 저 모양 저 꼬라지 그러니까요. 아 이해찬이 네? 또 이번에도 잘했어요. 이해찬이 그때 그 얘기하면서 이랬어요. 종편 이런 건 다 쓰레기니까 보지 말고 야. 똘똘한 유튜브 봐라. 그 똘똘한 유튜브가 바로 더 탐사였습니다. 참, 보면. 이게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게 지금 이해찬, 저는 피리 부는 뭐 저거 있잖아요. 사나이처럼 다 끌고 왔다 그냥 환자 망하게 만드는 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 가짜뉴스에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당이 포기되니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빨리 분당하자.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왜 이 후쿠시마 문제 일본에 가는 걸 그 왜 당대표가 못 말렸냐. 창피해 죽겠다.
더군다나 이 약사빠는 안민석은 손 다쳤다고 가지도 안 하고, 어? 나머지 가고, 특히 나머지 간 사람들 몇 면을 보면, 윤미향, 양정숙, 전부 다 보면 이게 문제 있어갖고 탈당하고 제명되고 했던 사람들, 박범계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만 지금 가서 하는데, 아무도 반응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죠. 가서, 한국말 프랭카드 들고 한국말로 연설해요. 그,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거를. 예? 아니, 가서 일본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원님 같은 사람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후쿠시마를 잊지 않겠다? 그게 뭐죠? 그 의미 없는 얘기 아니에요. 후쿠시마를 잊지 않겠다? 그거 다 들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네. 저번에 왜 진보당이 기시다 살 빼. 살 빼고 거의 비슷한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정말. 아니, 근데, 민주당은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 봐요.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죠. 예. 참, 맨날 시위만 하다가, 그 시위 전문꾼이 있는데, 용해인 언니라고 하나 있는데, 그, 저기에.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미라클님, 고맙습니다. 여름정원님, 고맙습니다. 희님, 고맙습니다. 김명숙님, 감사합니다. 이영섭님, 양평에는 최재간 현수막하고 남양주 김용민 현수막이 거의 똑같이 처가엔 고속도로 국민에게는 오염수라고, 아, 처가엔 고속도로 국민 오염수 썼네요. 요새 나라가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아는 것처럼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핵의 IAEA가 UN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작자가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그래도 핵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양이원영이. 그나마 거기서도 제일 많이 안다는 게. 야, 그럼 이재정은 뭐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 아, 진짜 정말 또라이, 저는 또라이가 됐습니까? 빛나는